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 밥에서 비닐이 나왔네. 아 이거 안 되겠구만. 아 그 점장 오라 그래 빨리. 빨리 나오시라고 해요. 내가 점장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점장님, 당신 뭐야? 무지개 주스? 안녕하세요. 여전히 바쁘시네. 3년째 직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동차까지 굴리나 궁금했는데. 아니 우리 회사에서 받은 보상금만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야, 이런 건 얼마나 줘요? 아 무슨 소리야? 이거 도시락에서 나왔다니까. 그럼 경찰서 가서 이거 같이 보실래요? 이게 화질도 좋고 각도 좋아서 아주 잘 찍혔는데. 뭐야? 내가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무지개 주스 가지고 클레임 걸라고 지시한 거 한민수 맞죠? 한민수가 누군지 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경찰서 가서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 하빈 준 건 남자 맞긴 한데 그게 한민수인지 누군지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기 뭐야, 근데 나한테 가짜 클레임 걸라고 시킨 사람은 여자예요. 그 이름이 뭐더라? 강세은. 강세은이라고요? 네. 강 부장이 블랙 컨슈머 동원해서 고의적으로 무지개 주스에 클레임 걸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짓 하겠어요? 강세현이란 여자가 무지개 주스를 먹고 배탈 났다고 하면 큰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주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한민수 씨가 사주한 일입니까? 강 부장이랑 작은 아버지 그리고 유니콘 퍼시픽이 벌인 일 맞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인정이 미국 지사 발령은 누구 생각입니까? 그것도 강 부장 생각이에요? 대체 왜 인정이를 유괴범으로 고소까지 한 겁니까? 그건 사적인 일이라 대답할 이유가 없는데요. 무지개 주스 건은 공적인 일이라 대답해야 할 겁니다. 우리 KR그룹에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손해를 끼친 거 회장실에 보고해도 괜찮겠어요? 마음대로 해요. 뭐라고요? 그걸 담보로 인정이 고소를 취하게 할 생각인가 본데 소용없어요. 마음대로 해보시죠, 주의사님.